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운영체제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운영체제가 보통은 정보처리에서는 한 과목인데, 사무자동화는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되고요. 얘도 정보처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애고요. 이제 사무자동화에서도 나름 좀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애들인데,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이 경향을 보니까, 정보처리 문제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 난이도가 예전엔 좀 낮았었거든요. 정보처리에 비해서. 근데 점점 정보처리와 비슷하게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그닥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운영체제에서 이제 기억장치 관리 전략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기억장치라는 게 뭐죠? 주기억장치죠. 그죠? 그래서 이 주기억장치에다가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기본 쪽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대갈통 그려줘야 되지? 이게 CPU. 그 다음에 몸땡아리 있죠? 뭐예요? 램. 그 다음에 엉덩이 있죠?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다리 있고 꼬추 있고 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하드디스크에 설치를 하겠죠? 그럼 얘를 실행하려면 주기억장치로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올때 어떻게 가져오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반입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는 뭐 요구 반입, 요구해가지고 반입하는 것하고 예상해가지고 야 얘가 필요하겠지라고 해서 넣는 게 이제 예상 반입 이렇게 두 종류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배치 전략에는요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 다 출제가 되는데 뭐냐 하면 우선 최초 적합이라는 애가 있고요, 최적 적합이라는 애가 있고 최악 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우리 메모리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여기다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최초 적합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넣을 때 여기가 만약에 여기 크기를 한번 써볼게요. 10, 10, 10 이렇게 있다. 10킬로바이트씩 넣을 수 있는 블럭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럭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5킬로짜리를 넣는다.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쑥 해가지고 제일 먼저 최초 적합 맨 안쪽 1번 주소부터 넣는 것을 최초 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적 적합이라는 거는 뭐냐? 얘네 이제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릴 때 다르게 그릴 걸 그랬네. 여기가 5킬로, 여기가 10킬로, 여기가 뭐쭉 해가지고 뭐 15킬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9킬로바이트짜리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들어갈 수 있죠? 우선은 여기엔 못 들어가요. 그치? 공간이 작으니까 오니까.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들어갈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 남는 공간 얘가 9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만큼 남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뭐6 정도 남잖아. 그래서 최적 적합이라는 거는 이 크기에 가장 적합하게 들어가는 곳. 요게 바로 최적 적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최악 적합은 바로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얼마가 남는 거야? 이게 지금 6 정도 남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단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남는 공간을 얘를 단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편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낭비되는 공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것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걔는 이제 정보 처리에 나오는 애들이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배치 전략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체 전략이 또 나와요. 그러면 주격장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요. 그죠? 그래서 걔가 걔를 CPU가 이제 불러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걔가 뭐야, 이제 항상 그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 이제 가상기억장치라고 해갖고, 우리 1과목에서 한번 언급했던 적 있죠.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임시로 보조기억장치에다가,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애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해서 넣어놓게 되는데, 주기억장치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기존에 사용을 하고 이제 안 쓰는 애들을 빼내는, 요거, 그리고 새로운 애를 넣어주는, 요런 것을 우리 교체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체 전략 알고리즘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 OPT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후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거를 주기억장치에서 미리 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컴퓨터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가장 이상적이기는 해. 왜? 다음에 어떤 애가 실행이 안 되겠구나. 걔 빼자. 이런 거지 가능은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외부에서 벼랑간 다른 인터럽트라든지 이런 것이 요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뭐랄까, 이상적인. 그래서 옵티멀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런 애가 있고 FIFO는 다 아시죠? 먼저 들어온 놈 먼저 처리해버리고요, 빼버리고요. LRU는요, Least Recently는 뭐야? Least 가장 적게, Recently 최근에 사용한 거죠?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한 애를
가장 적게 사용한 애를 바꾸는 거야. 그 말은 뭐냐?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애를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 LRU가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 LRU가 아니라 이게 지금 스펠이 잘못됐네요. LFU가 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정오에 올려드릴게요. LFU가 됩니다. 자, 그래서 LFU 얘는 뭐냐? Least Frequency User라 그래가지고 참조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우리가 교체하는 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LFU가 됩니다. NUR은요. 이거는 Non Used Recently. 뭐야?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비트예요. 대신에 얘는 두 개의 하드웨어 비트를 두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LRU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그죠?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것, 그게 그거잖아, 그지? 자,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뭐다? 하드웨어 비트를 체크하는 체크 하드웨어 비트를 두게 됩니다. NUR은. 그다음에 SCR은요, Second Change Replacement 이렇게 되는데요, P4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법이래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주격 장치에 상주했던 페이지 중에서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를 교체하는. 요런 것이 교체를 예방하는 요런 것이 이제 SCR이 되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요 놈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닥 그냥 대충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정보 처리에서 저 부재율 찾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방식인지. 근데 이제 가상 기억 장치라는 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한다는 생각을 보자고. 뭐라 그랬어? 우리 대갈통 있다 그랬죠? CPU. 그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몸뚱아리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엉덩이가 있어요. 엉덩이가 크네. 자, 그다음에 다리가 있고요. 팔이 있고요. 고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도 또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얘긴데 주격 장치 용량이 여러분들 요즘에 컴퓨터 보통 1기가, 2기가 정도 넣죠. 근데 여러분들 실행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 10기가 정도 되거든요. 이거 여기다 다 올려야지 우리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CPU에서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못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요즘 보통 뭐 1테라 뭐 이렇게 쓰잖아요. 500기가, 막 200기가 이렇게 쓰니까. 이 중에서 10기가 정도 부분을 우리 가상 기억 장치, 주격 장치와 연결을 해서 가짜로 주격 장치처럼 사용한다고 그랬죠. 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매체가 다르잖아요. 얘는 뭐야? 칩으로 되어 있죠. 얘는 자기 디스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장 단위는 같지만 물리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서로 교환해주고 매칭시켜줄 수 있는 기법이 뭐가 있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징 기법과 페이지 단위라는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단위로 하는 세그먼테이션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다 이거 뭐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두 가지의 차이점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책에 대한 책 사이즈는 만약에 A4지로 만들어진 책이라면 그 페이지의 크기는 항상 A4죠. 그래서 얘는 페이지가 그 페이지 이렇게 쪼개게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쪼개게 되는데 쪼개는 단위가 일정이에요. 근데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조각이잖아. 그지? 예, 보통 단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락의 크기는 가변적이죠. 그래서 페이지라는 것은 고정적인 크기로 나눠져 있고요. 얘는 가변적인 크기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두 개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보도록 하고 가상 기억 장치가 뭔지 알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뭔지 왜 사용하는지 우선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우선 보면은 페이징 기법이라는 건 뭐냐? 가상 기억 장치에 보관된 프로그램과 주격 장치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대요. 뭐 어떤 크기? 동일한 크기로 나눠진 프로그램, 바로 페이지. 동일하게 나누어진 주격 장치의 영역에, 페이지 프레임에 적재시켜 실행하는 기법이래요. 가상 기억 장치에서 주격 장치로 주소를 조정하기 위해서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가진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면 세그멘테이션 기법도 마찬가지 필요하거든요. 걔는 뭐가 되겠어? 세그멘테이션 맵 테이블이 필요해요. 매칭해주는 그런 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얘는 여기 들었고 저기 들었고. 응? 어? 표와 그려봐. 이렇게 표 우리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기에 지금 가상 기억장치에 페이지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뭐 6하고 7하고 8하고 연결된다는 이런 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연결해 주려면. 그지? 자, 페이지 크기가 크면 클수록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당연히 작아지겠죠. 왜? 아니 일정한 크기에서 페이지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책의 두께가 얇아지겠지. 그럼 차례도 적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페이지 크기가
A4에서 만약에 A6 완전히 조그매졌어. 명암 크기만하게 줄어들었어. 그러면 그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페이지가 쫙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페이지가 늘어나는 만큼 차례, 맵 테이블이 바로 이게 인덱스거든요. 인덱스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됐슈? 자, 그래서 맵 테이블 크기가 작아지고 단편화가 증가해. 당연히 단편화는 뭐라 그랬어요? 찌꺼기 남아도는 내, 증가하고 디스크 접근 횟수가 감소하며 전체 입출력 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작을수록 페이지 맵 테이블 크기는 커지고 단편화가 감소하고 디스크 접근 횟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입출력 시간이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크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의 책이 있는데 문자가 10만 단어가 있어. 얘를 책으로 만들어. 페이지를 크게, 응? 종이를 A4 용지에다 딱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많은 글씨를 넣겠지, 한 페이지에다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책 넘기는 순서, 책 넘기는 게, 얘가 막 200페이지 정도 나온다면 200번만 하면 되지? 그럼 접근 횟수가 당연히 감소하죠. 그죠? 그리고 입출력 시간, 당연히 넘기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에 페이지 크기가 작어. 그러면 400페이지 나오지, 400페이지. 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접근 횟수가 증가하고, 입출력 시간이 증가해요. 그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단편화라는 건 뭐야? 남는 공간이죠. 그죠? 크기를 크게 했어. 그랬더니 일장에서 끝나고 나서 이게 책을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거가 있죠. 자, 1페이지에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페이지가 한 10페이지쯤에서 끝났는데 한 장이 일장이 끝났는데 여기에 다만 들어간 거야. 여기서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 이만큼 버리는 거잖아. 단편화가 많이 생기죠. 대신에 얘네가 좀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반만 하면 요만큼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거보다 응? 좀 다이나믹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가상 격장치에 보관된 프로그램을 다양한 크기로 나눠서 나눠진 프로그램을 이걸 뭐라 그래요? 세그먼트. 그죠? 주격장치에 적재시키는 거래요. 큰 프로그램을 보다 작은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해서 논리적 단위로 묶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세그먼트. 자, 이제 구역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앞에서 우리 CPU가요, 주격장치를 어떻게 한대요? 주격장치에는 내용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근데 얘를 가지고 올때한 곳만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구역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면 해당하는 시간에만 얘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구역성이에요. 그래서 우선 공간 구역성을 보면 좀 편한데요. 어떠한 주격장치 내에 어떤 데이터를 계속해서 그 해당하는 공간만 계속 참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는 어떤 거? 배열 순례, 프로그램의 순차적 수행 등이 여기 해당하고. 자, 시간 구역성에 해당하는 그 부분, 그 해당하는 시간 단위로 얘네를 계속해서 참조하게 되는데 이때는 순환이나 스택, 부프로그램, 집계 등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이런 데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놈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워킹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일정 기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에요. 프로세서가 계속해서 한 곳만 계속 참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거지 왜? 어? 왜 좋아요? 페이지 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를 자주 쓰는 애들을 따로 묶어서 놓으면 어때요? 프로세스 처리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넣었다 뺐다 이런 거안 하니까. 그지? 그래서 얘네를 워킹 셋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싱은 뭐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억 장치 접근이 지나치게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프로세스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건데요. 이건 뭐냐? 뒤에서 이제 페이지 부재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예전에는 이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조 페이지가 주격 장치에 없는 거예요. CPU가 요청을 했는데 주격 장치에 걔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알고리즘을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슬래싱은 뭐냐면 여기에서 각 요청 페이지 여기 넘어가는 거. 요렇게 짱짝짝 넘어가는데 요 교체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우리 슬래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예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페이지 번호를 요구하였을 때 페이지 교체 기법으로 LRU 뭐예요? Recently Used 뭐야? 최근에 가장 쓰지 않은 놈. 최근에 안쓴 놈을 먼저 바꾼다는 얘기죠. 자, 페이지 부재는 몇번 일어나는가 그랬습니다. 페이지 프레임은 3개다. 그리고 요청된 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 부재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 풀기 위해서 표를 하나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야? C, D, E, B, D, E, C 이렇게 하고 얘네 데이터예요. 얘네가.
얘네가 데이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를 주격장치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프레임은요, 기억 공간입니다. 기억 공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기억 공간이. 그래서 맨 처음에 C가 있어. 근데 C를 요청했어요. 근데 C가 없어. 그래서 가지고 왔어. C를 가져왔어. 그러면서 없었으니까, 여기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 동그라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E도 없었어. 그래서 가져왔어. 그래서 세 번이 페이지 부재가 발생했어요. 다음에 B를 가지고 와야 돼요. B를 가져와야 되는데, 넣을 공간이 없네. 여기서 이제 페이지 교체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쓰지 않은 놈. 옛날에 이놈이 제일 먼저 들어온 거잖아. 그지? 이놈을 제일 먼저 나중에 쓴 거잖아요. 제일 먼저 쓰고 오랫동안 안쓴 애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바꾸는 거예요. B로. B 없었으니까 당연히 페이지 부재 발생. 근데 D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있었죠? E도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메모리 프레임에. 그다음에 C. 그다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얘를 바꿨죠. 선생님, D가 아니든가요? 아니지. D는 여기서 썼잖아. 그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쓰지 않은 놈을 교체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요것도 또 정오네. 제가 조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가장 오랫동안 쓰지 않은 놈이죠. 근데 얘는 요 바로 앞에서 썼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가 교체가 돼야 되겠네. 됐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는 여기서 이제 세 개, 몇 개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가 지금 C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됐죠? 이것도 정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미리 지금 제가 강의를 찍었으면 그때 앞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찍어서 이제 얘네가 다 정오에, 이게 뭐야, 교재 출간될 때다 교정돼서 들어갔을 텐데, 얘는 이걸 제가 교정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됐죠? 근데 정보 처리에서는 요게 최종하는 요 프레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사무자동화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요거 페이지 부재 물어보는 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요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IFO 방법이에요. 세 개의 프레임이 있고요. 이번엔 데이터가 4, 3, 4, 1, 5, 4, 3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4가 들어왔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페이지 부재. 3 없으니까 페이지 부재. 그러면서 여기서 썼죠. 4 있네. 그래서 페이지 부재 없어. 다음에 1 여기에 들어갔죠. 다음에 이제 5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가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앞에 LRU하고 달라요. LRU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썼기 때문에 이 애가 아닌 얘를 같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 피포는 뭐예요?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을 교체를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 발생했어요. 다음에 4. 아쉽게도 또 바뀌었어. 그러면서 다음에 들어온 놈이 누구야? 이놈이죠? 그래서 이놈을 바꿔요. 됐어요? 자, 다음 3도 마찬가지 없어서 여기에 다음에 이놈 선택한 걸 이놈을 바꿔요.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 기존에 있으니까 됐고요. 여기서 페이지 부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주격장치 관리 기법 중에서 배치 전략에서 입력된 작업을 가장 큰 공간에, 가장 큰 공간에 배치하는 전략은 뭐예요? 입력하는 거뭐 있었어요? First pit, 그 다음에 Best pit, 그 다음에 Worst pit 있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공간이 제일 많이 남는 거 뭐가 되겠어? Worst pit이 되겠죠? 그렇죠? 자, 가상 기억장치 관리 기법 중에서 페이지당 두 개의 하드웨어 비트를 둔대요. 하드웨어 비트 두는 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에? 기억나세요? 뭐였어? 우리, 예? Least recently used 되었어요? 아니죠. 뭐였어요? NUR이었죠. 그죠? NUR이었죠. 자,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큰 프로그램을 보다 작은 프로그램으로 분할해서 나왔네요. 뭐예요, 이거? Segment. 됐어요? 자,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 Working Set. 그죠? 자, 다음에 페이징 시스템에서 페이지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커진다. 맞죠? 페이지가 늘어나니까. 자, 페이지의 크기가 클수록 내부 단편화가 늘어나겠죠. 남는 공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